안녕하세요. 골카튜브의 타이거 맥킬로이 타맥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대회만 보면 힘이 솟는 골퍼 홍지원 프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홍지원입니다. 사실 골카튜브에선 작년부터 우리 홍지원 프로님에 대한 우승 소식 그리고 각 대회에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스윙들을 영상으로 담으며 팬심을 엄청나게 피력했던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 자주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작년 시즌 시작 전에 정말 존재감조차 보이지도 않았던 작은 채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님의 동계 훈련 영상을 달라고 DM 보냈었는데 바로 회신으로 영상을 주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상을 주셨죠? 영상을 요청을 하셔서 많은 분들께 제 골프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영상을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주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프로님 바쁘시게 시간상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11살 때 처음 골프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식으로 선수를 시작한 건 몇 학년 때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이제 대회를 나갔던 건 13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선수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당시 학교에서 그 같이 골프를 치던 선수들 사이에서 본인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는 사실 크게 학생 때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선수여서 사실 지금 00년생 중에 유명한 박현경 프로나 이미정 프로처럼 대단하지는 못했고 그냥 정말 중간 정도만 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순간 본인이 골프 선수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사실 1부 투어에 올라오고 나서도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메이저 대회를 두 개를 우승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겸손하시군요. 지금의 스윙 폼, 특히 아름다운 피니쉬를 가질 수 있게 된 건 어떤 경유에서였는지. 제 스스로는 스윙이 좋다고 생각을 잘 해보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 스윙이라는 게 몇만 번씩 채를 휘두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서 나오는 동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연습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따라했다가 이제는 포기했는데 포기를 좀 빨리 했는 게 나을 뻔했네요. 자, 이제 메이저 대회를 임할 때 홍프로님 스스로 마음이 좀 편해지는지요? 사실 메이저 경기를 나오면서는 조금 더 진지해지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선수들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편해지지는 않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메이저 대회 코스 특성상 제 플레이랑 더 잘 맞으니까 좀 더 편하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광고에서 지금 치는 볼 외에는 몇 억, 몇 백억을 줘도 안 바꾼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네. 몇 억, 몇십억도 아닌 몇 백억을 줘도 안 바꾼다. 그러면 향후 최종적으로 골프 선수 토탈리 상금 목표가 몇 백억은 된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상금을 그렇게 신경을 써서 플레이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좋은 이제 상금이 뒤따라와줘서 그런 거라서 만약에 몇 백억을 갖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좋은 커리어를 쌓는다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욕심 있다 없다? 저는 원래는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총 상금이 1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없어진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피니쉬 자세가 정말 아름답다는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조금 사실 고치고 싶은 부분이라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서 놀림도 많이 듣고 너무 하이 피니쉬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적인 피니쉬를 할 수 있는 아주 아주 간단한 초간단 팁 짧게. 제가 아크가 사실 큰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파르게 들었다가 좀 가파르게 내려와서 쉽게 말하면 약간 V자 스윙이라서 피니쉬가 항상 일정하고 좀 위에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첫 우승 때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거 아마 모르실 겁니다. 김연아 선수를 언급했던 그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당시 화제가 되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혹시 최근에도 그 김연아 선수의 그 밴쿠버 올림픽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동기부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항상 찾아보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은퇴하셔서 정말 좋은 데이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거의 롤모델이시기 때문에 뭐 다른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그 모습을 보고도 좀 많이 감명받는 것 같아요.
원래 저 프로님이 좀 주변인을 잘 챙기시는지.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작년 대회에서 라운딩 그 플레이어분의 그 캐디 분들한테까지 일일이 그 수박을 이렇게 먹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는데 챙겨주시는지 안 챙겨주시는지 한번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조금 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주변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성이 좋으신 분이시군요. 지금 2021년, 2022년, 23년 3년 동안 상금 순위가 35위에서 25위로 또다시 15위로 10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해는 5위가 되어야 되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사실 5위라는 성적을 하려면 다승을 해야만 가능한 등수잖아요. 사실 다승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다승을 해보고 그 상금 순위가 뒤따라 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프로님 상금이 정확하게 5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5위를 하려면 최소 9억 정도. 네. 작년 상금보다 80%를 더 획득을 네. 해야 되는데 녹록진 않지만 일단 추하이는 해보시겠다. 네, 그렇죠. 노력은 해봐야죠. 아, 기대가 큽니다. 메이저 우승을 두 번이나 하셨음에도 아직까지 골프 팬들에게 조금은 덜 알려져 있죠. 그렇게 프로님을 알리는데 이제 노력을 합니다. 올해 목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골프 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이유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장타가 아무래도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여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거리를 조금 늘리기 위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했고 지금도 계속 스윙을 교정하면서 비거리적인 부분에서 교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정적인 플레이만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올해는. 그리고 올해 또 페어웨이 적중률이 1위를 하고 싶고 뭐 적중률이 받쳐주는 만큼 거리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지만 거리는 일단 너무 이제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싶고 그리고 올해도 우승을 하는 게 정말 큰 목표지만 못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꽤나 오래된 많은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골프가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 골프는 좀 더 재밌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위험한 곳은 좀 배제시켜놓고 안전한 곳으로 공을 몰고 가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제 골프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비거리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상에서 백스윙이 가장 이쁜 프로 홍지원 프로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다시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